네, 오늘 아침 모든 지역에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 양은 5mm 내외고요. 낮부터는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기의 질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공기가 점차 탁해지면서 호흡기 보호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이 서풍을 타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은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일시적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비는 내리고 있지만 크게 춥지는 않습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 1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평년 기온을 4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웃돌겠고요. 남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모두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7도 내외, 낮 기온은 21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에는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데다가 뿌연 안개가 깔려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가을 비가 내리다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늘부터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으니까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김해, 광주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다행히 수능인 목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입시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